자,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드국화의 최고의 미스터리. 뭡니까? 아, 좀 민망하긴 하지만. 네. 나오신 만큼 시원한 대답을. 네네. 다섯 번의 구속. 왜 대마초를 했는가? 왜? 용기있다, 용기있다. 네. 난 좋아했어요. 좋아서 했고, 네. 잡혀갈 만 했어요, 다. 그래서 잡으러 와서 잡혀갔고, 네. 저건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지금은 가족의 사랑을 먹고, 네. 아주 명랑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예. 자. 아, 그 마지막 석방 되시고 나서 요양원까지 이렇게 들어가셨다고요? 치료를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1년 4개월 요양원에 있었는데. 1년 4개월이요. 말하자면 정신병원이에요. 그때는 본인이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고, 네. 그때만큼은 후회해요. 그 당시만큼은. 네. 내가 이건 지금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럴 때쯤에 이제 마누라가, 네. 옆에 이제 있는 몇 명, 팬클럽 몇 명이, 예. 짜서 요양원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팬클럽이 살린 거예요. 강제로. 진짜 팬이다.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팬클럽 회장님도 오셨다면서요, 여기. 회장님 여기 회장님은 계세요. 어느 분이세요? 팬클럽 회장님. 아, 여기 회장님께서. 그때 그거 짜고, 예. 같이, 네. 합세하신 거예요? 전 끝까지 반대했어요. 치료 하자는 거는 다 같은 마음이었는데. 마음이었지만.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랬냐? 뭐 지금은 이제 지난 추억 이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예. 있는 기간은 이게 치료가 또 굉장히 또 어려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봄에 것 같아요. 네. 여름이 그렇게 안 와요. 여름이요? 네, 그 안에 있는데, 예. 그다음에 여름에는 가을이 진짜 길었네. 안 와요. 예. 정말 지겨워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다섯 번을 괴로운데, 예. 그 와중에, 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불 싹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사느라냐. 씩 웃으면서 사느라냐 그러더라고요. 한 60대 할머니인데 감동을 했어요. 야, 근데 사노라면을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아, 이제 팬들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어떡해. 아, 그러면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생활이 조금 바뀌신 거예요? 그게 자고 1년 4개월 동안 정말 건전한 생각도 많이 했고, 네네. 정말 나쁜 생각도 많이 했고, 둘이 막 싸우다가, 네. 건전한 생각이 이긴 이겼네요. 거예요. 이겼네요. 이겼는데 갔다 나와서 정말 갈 데도 없고 이제 그랬는데 마누라가 아 내가 전인 건 좋아하잖아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다음 뭐 누가 와서 나한테 뭐 팬이다 날 좋아한다 힘내라 뭐 별 얘기 다 해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우리 마누라가 내가 전인 건 좋아하잖아 이 말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인데 그 말 때문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에 고추 참치 세 개 사서 세 끼를 먹고 쓰레기통은 어떻게 버려야 되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네네. 이혼했는데 계속 내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랑 살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잘. 아. 거의 망가질 뻔했어요. 그걸 알아요. 내가 도가 지나쳤구나. 앞으로 대마초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가족의 힘으로 살아났거든요. 정말 가족의 소중함과 여러분도 그런 걸 알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